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추 잡채 하겠습니다. 고추 잡채 재료는 양파, 죽순, 피마, 표고, 돼지고기, 달걀. 달걀은 고추 잡채와 같이 흰자만 사용할 겁니다. 자, 고추. 고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동양 쪽에 고추가 있고요. 서양의 고추라고 하면 우리 피망이죠. 그래서 고추 잡채에는 피망이 나옵니다. 자, 일단 재료는 양파는 길이 5cm로 자릅니다. 그리고 아주 곱게 채 썰어줍니다. 0.2 정도. 두께는 0.2로 썰어줍니다. 죽순은 여기 보면 빗살, 빗살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편 썰어줍니다. 0.2cm로 편썰어줍니다. 대나무의 순이죠. 죽순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죽순이 건강에도 좋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9월달에 죽순이 나오죠. 미끌리기 때문에 여러 개를 겹쳐놓고 넣고 썰기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썰어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길이 5cm, 0.2로 채 썰어주시고요. 자, 피망은 일단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시면 이렇게 씨와 태자 부분이 있어요. 살 있는 부분 정리해줍니다. 씻어서 꼭지 내주시고요. 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4등분을 넣어주세요. 4등분 하면 썰기가 좋고요. 자, 아래 위로 정리해서 5cm. 자, 피망도 0.2cm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위로 정리해서 5cm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뚜껑 부분 정리해줍니다. 0.3 정도가 돼요. 그래서 0.2니까 0.2에 맞춰서 피망을 풀어주세요.
지금 피망 벗뜯다가 고기 벗뜯다가 자기 손을 벗으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겠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조리시험에 위생 안전 점수가 추가하게 되고요. 베이지 앞으로 하시고요. 껍질 쪽에 밑으로 가지고 해서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죠. 코를 뜨고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 동양 쪽에서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 문물이 전해지고 이런 서양종 외래종들의 야채라든지 식재료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실크로드를 타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식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안 먹히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 중국 요리가 차이나타운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재피니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코리안타운.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뭐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은 100세 100세 하면서 건강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한식의 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죠. 썰고 나면 위생적으로 준비 정도 좋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마 정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불린 건표고를 주는데요. 악수하듯이 물기를 꼭 줘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살짝. 자, 그리고 기둥을 떼줍니다. 기둥 떼실 때 굉장히 뜨겁죠. 1cm 정도 되는데 익으면 고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0.1cm 정도 최대한 넓게 포를 뜹니다. 그러면 기둥을 정리할 거고요. 자, 채 썰어줍니다. 표고도 길이 5cm. 이렇게 0.1로 최대한 곱게 채 썰어줍니다. 타올에 흰물 제거해 주시고요. 자, 고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길이 6cm로 했습니다. 재료보다 길게, 그리고 풀을 떠줍니다. 최대한 얇게. 자, 익으면 두께가 두꺼워지죠. 길이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뜨실 때는 처음에는 위쪽 면, 그 다음부터는 바닥면을 썰어주십니다. 슬라이스 하듯이 칼이 쓱쓱쓱쓱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서 이 칼을 손으로 두 번째 엄지랑 검지를 통해서 좀 느끼셔야 돼요. 요즘 촬영을 하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코를 최대한 얇게 떠주시고요. 채 썰어줍니다. 0.1. 원래 중식의 고추 잡채 꽃빵이죠. 고추 잡채와 꽃빵이라고. 고추 잡채를 해서, 고추 잡채도 마찬가지고요. 꽃빵에 싸먹으면 만두 같은 맛이 나죠. 중국 사람들의 거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격증이라서 피망만 쓰는데 집에서 뭐 응용하실 때는 파프리카, 여러 가지 색의 파프리카를 같이 쓰시면 단맛도 많이 나고요. 훨씬 맛있게 됩니다. 팁을 약간 드리면 비밀인데 굴소스를 좀 넣으셔야 돼요. 굴소스를 넣으면 굉장히 맛있게 됩니다. 고기는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줄줄 커튼처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잘라줍니다. 자를 때. 채가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고추잡채, 고추잡채. 여기에 채가 잘 살도록. 여기에다가는 밑간을 합니다. 항상 도마 위생. 깨끗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에다가는 청주. 자, 고기 양에 맞춰서 한 작은 술 정도. 청주.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 자꾸 후추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후추가 들어갔었어요.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후추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소금.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간장이 들어갑니다. 간장 2분의 1 작은 술. 간장 2분의 1 작은 술. 자, 청주 그리고 간장 한 작은 술. 간장 한 작은 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달걀. 흰자가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달걀은 깨뜨려서 흰자 한 작은술, 고기 양이 많다 보니까 흰자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간을 넣습니다. 자, 기름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자, 고추잡채 같은 경우에는 고추잡채는 부추를 볶다가 고기를 볶다가 부추 넣고 섞어주는데 고추잡채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화식해야 돼요. 화식킨다는 게 뭐 불화자예요. 미리 익혀서 초벌해서 익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장육사라는 과제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자, 그래서 고기 밑간한 고기를 재빠르게 풀어헤쳐서 채가 잘 살도록 익혀줍니다. 이제 고기 밑간 간장으로 간을 했고요. 청주, 흰자, 전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풀어헤쳐서 채가 잘 살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 익혀주시면 되세요. 완전히 고기를 다 익혀줍니다. 이렇게 화식해 놓고요. 초벌해서 익혀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재료를 볶습니다. 식용유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자, 향이 나는 재료, 표고 먼저 볶아주세요. 표고 먼저 볶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양파. 양파. 센 불에서 재빠르게 볶으셔야 돼요. 자, 중식 요리는 불이 생명이죠. 오늘도 날아갔어요, 양파 하나가. 조심하세요. 오늘도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파 두 방이 날라갔는데 시험장에 이렇게 하면 큰일이죠. 빨리 재빠르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순을 넣습니다.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피망을 넣습니다. 마지막이죠. 피망의 색깔이 좋게 나기 위해서 피망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볶아주시고 소금 약간 뭐 한 꼬집 정도 1g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료는 다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g보다는 한 3분의 1 작은 술 1.5g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3분의 1 작은 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피망도 다 익고 색이 좋아지면 여기다가 미리 화식혀 놓은 고기를 넣고 익혀줍니다. 아, 썩는 거죠. 이거는 고기는 다 익었고 섞어주시고. 자, 마지막에 키포인트 중식에서 항상 뭐가 안 빠진다고 했죠? 그렇죠. 참기름. 자,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둘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미료. 조미료 들어가서 조미료 살짝 톡 넣으시면 되세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자, 조미료는 일본이 조미료의 천국이죠. 네, 그리고 중국 또한 조미료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가 잘 자르고 골고루 모든 재료가 골고루 보이고 특히 주재료는 피망이 되겠습니다. 고추 잡채죠. 이렇게 하시면 고추 잡채 완성되겠습니다.